예, 이번 시간에 교재 200쪽입니다. 200쪽에 38번 문제 한번 보세요. 38번. 찾았습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5월 말에 실제 수량은 20개로 확인되었다. 연말에 이제 5월에 매매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출법에 의한 매출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일단은 우리 이 문제는 뭐죠? 지금 문제가 묻는 말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은 얼마고 이거 묻는 문제잖아. 그죠? 그럼 이 방법을 이해하시잖아.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월 1일 날 월초가 20개가 있고 매입이 40개다. 그죠? 자, 20개와 40개가 있는데, 사왔는데 48개를 팔았습니다. 48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0개 팔고 요거 몇 개? 28개 팔아야 되죠. 그죠? 몇개 남습니까? 12개 남죠? 12개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또 60개 사왔네, 그죠? 사왔으면 그럼 여기 몇 개? 72개잖아. 52개 팔았죠? 12개와 여기 몇 개? 40개 팔고 나면 몇개 남죠? 20개 남죠? 요게 뭐죠? 기말 재고예요. 기말 재고. 지금 묻는 게 뭐죠? 매출은 건 묻잖아. 그러면은 지금 사원 다시 복귀해 보세요. 20개는 1000원짜리였고, 40개는 1200원이고, 그죠? 요 60개는 1500원짜리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묻는 말이 지금 매출한 상품이다. 그죠? 팔았는 거. 그럼 이건 다 팔았잖아. 20개는. 1000원짜리 다 팔았죠. 2만 원짜리 다 팔았죠. 그죠? 40개 요다 팔았잖아. 그죠? 48,000원. 요 60개 중에서 20개 남아 있으니까 40개 팔았잖아. 1500원짜리 얼마? 6만 원. 요게 매출한 거잖아. 얼마? 예, 12만 8천 원. 아시겠죠? 정답 1번 이렇게. 됐죠? 예. 자, 이번에 39번 한번 해볼까요? 39번. 예, 보세요. 800개. 800개가 있었고 2000짜리다. 그죠? 예. 그리고 판매 600개 팔았네. 그죠? 바로 뺀면 됩니다. 예. 팔아 200개 남았네. 2000짜리. 그죠? 4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매입 800개 했습니다. 얼마짜리? 2400원짜리. 192만 원. 그죠? 돌았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이동평균법을 했을 때 단가 얼마고 묻네. 기말 재고액 단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 1000개 이거 얼마? 2320. 그죠? 나눠주면 얼마? 단가 얼마? 2320. 요거 묻잖아. 그죠? 다음 2320원 답이다. 기말 재고액 얼마냐 물었으면 요거죠. 232만 원.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예, 뭐 이제 앞으로 잠깐 하고 볼게요. 예,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이번에는 15번 문제입니다. 예, 187쪽에. 15번 문제. 찾았습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이제. 아래. 자료를 보고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구하면은 기말 재고 얼마고 물었네.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러면은 400개. 그죠? 단가 200원. 8만 원인데 팔았네. 매출 300개 빼야죠. 100개 남네. 200원짜리.
2만 원, 그죠? 또 이렇게 사왔네, 그죠? 얼마짜리? 230원짜리 46,000원. 지금 무슨 법이죠? 이동평균법이잖아, 그죠? 또 평균해야죠. 300개 66,000원. 단가 얼마? 220원. 그렇죠? 자, 여기서 팔았습니다. 250개 마이너스 250개 팔았다, 그죠? 몇 개 남았습니까? 50개 얼마짜리가? 220원짜리가 11,000원. 여기 기말 재고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기말 재고는 11,000원이다. 답이죠. 그런데 지금 뭘 구하죠? 단가 구하네, 그죠? 뭐 단가 얼마? 여기지. 220원. 묻는 말이 단가를 물었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다면은 팔았는 거 매출원가잖아, 그죠? 이거 팔았죠? 200원. 얼마? 6만원. 요거 200원씩 팔았잖아, 그죠? 이렇게. 55,000원. 여기 매출원가잖아. 더하면. 이렇게. 응? 115,000원. 요거는 뭐? 매출원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매출원가는 얼마? 115,000원이다. 그죠? 자, 마지막 이제 18번 하나 해볼게요. 18번 문제. 189쪽에. 예, 18번 문제입니다. A회사 상품에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기말 상품을 평가할 경우에 맞는 거 찾아봐라. 그죠? 예. 지금 선입 선출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초의 1000개 단가는 300원. 뭐 금액 안 줘도 되고. 매입 1200개 사왔다, 그죠? 1200개. 단가 얼마짜리? 예, 700원짜리네. 단가 다르네, 그죠? 요거 사왔는데, 판매 두 번 했죠? 그 요걸 따로따로 해도 되고, 묶어서 1500개 팔았다 해도 됩니다. 그 판매가 연속될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묶어버리세요. 그게 더 편하니까, 한 번 하면 되니까, 따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1500개 팔았다 이러면 돼요. 1500개. 뭐 1500개 팔았으니까 이거 보세요. 1500개. 1000개 500개 팔면 700개 남잖아. 700원짜리 남았죠. 그죠? 700개 700원짜리 남아 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사 왔네. 더하기 500개. 얼마짜리? 380원짜리. 지금 금액 얼마고 못잖아. 77이 49. 요거 19만원. 요거 더하면 얼마? 68만원. 정답이잖아. 그죠?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칠판 해드린 그거 기본 문제를 가지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걸 다 연습을 좀 하시고 연습 문제 몇 문제 따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문제 풀이반을 합니다. 문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또 풀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는 문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예, 문제는 물론 이제 뭐 또 풀어보시면 풀어보세요. 또 풀어보시면 보는 그렇지만은 그거는 막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 뭐 하도 이런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원리를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 정 아시겠죠, 그죠? 근데 거기 하나 뭐가 있나 이러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거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계속 기록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그 책에 문제 보니까 나오죠. 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계속 기록법이라 하는 거는 말뜻 그대로 계속 장부에다가 기록했다 이 말이고, 요거는 장부에다가 매일 계속 기록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실지 재고를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부 기장 방법인데, 건별로 계속 기록하는 걸 이제 계속 기록법이라 하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판매 시는 단가를 숫자, 이제 수량만 기록하고 단가는 빼버립니다. 뺐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서 실사해서 판매된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기초가 있으면은 기초에다가 사왔는 거 있고, 여기다가 팔았는 거, 빼고 나면 뭐가 되죠? 기말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초에다가 사봤는 걸 더하고 나서 기말을 실사를 해서 요 기말을 빼버립니다. 빼고 나면은 반대로 뭐가 되죠? 매출이 되겠죠. 그죠? 물론 얘는 매출원가를 합니다만. 이런 식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 선입선출법은 이 방법이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결과가 같으니까 어느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이 방법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단가를 평균해야 되는데 연말 가서 하면 틀려버리겠죠. 그럼 연말에 하는 건 무슨 법이죠? 그렇죠. 총평균법이지. 이건 또 못하죠. 총평균법 마지막에 하니까. 자, 기억하실 거? 선입은 다할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동은 뭐만 할수 있고, 계속 기록법만 할수 있는 거고, 총평균은 뭐만 할수 있다? 실사법만, 이건 줄여서 실사법이라 하거든요. 실사법. 실사법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계속 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으로 하세요.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동평균법이란 말이잖아. 만약에 문제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으로 하세요 하면 그건 무슨 평균법? 총평균법이란 말입니다. 요거니까. 알겠죠? 2021년도 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묻는 말이 실사법에 의한 평균법 이런 물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총평균법이구나. 그 계속 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을 하면 뭐 이거는 이동평균법이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평균법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 보세요. 자, 이제 요거 됐으니까. 요거. 간모와 평가. 예.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장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장부상에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90개더라. 90개. 알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개가 예를 들어서 그죠? 장부상에는 100개인데 실지 조사해보니까 90개가 있더라. 알겠죠? 요거 차이 있죠? 요걸 뭐라 하느냐? 간모 손실을 하는 겁니다. 간모 손실. 자, 요거 이제 개수로 하지 말고 제가 금액을 바로 해버리게 한번 보세요. 장부상에는 돈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100원이라 할게요. 실지는 90원 있더라. 시가는 85원이더라. 이 경우에, 이건 뭐, 기말이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지금 한 기말 재고가 기말에 장부를 조사해보니까, 기말에 장부 금액은 100원이더라. 근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90원이고,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85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요 장부와 실지 차이 생겼다, 그죠? 10원 생기죠? 요 10원을 뭐라 부르느냐? 간모 손실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간모 손실, 간모. 감소, 마모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물론 말을 붙이면 이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죠. 또는 뭐 상품 감모 손실하고 요거 차이 있죠. 실지와 시가 차이다, 그죠? 요걸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가치가 이제 하락했잖아요, 그죠? 평가 손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문제, 시험 문제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거 주어지고, 뭐 쉽잖아, 그러면. 그죠? 요거 주어지고, 요거 차이 얼마, 요거 얼마고, 요거 물어봐요. 알겠죠? 예. 다음, 요거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요 시가 있죠? 그죠? 요 시가. 요 시가를 하는 거, 우리가 시가. 그 상품에서 시가를 하는 것은, 요걸 우리는
순실은 가능 가치다. 줄여서 순실은 가치랄게요. 이렇게. 순실은 가능 가치다. 순실은 하는 거는 이제 실제 내주머니 들어올 돈. 순실은 가치다. 요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예상되는 그 판매 비용 추가 완성 원가 요걸 뺀 거. 이걸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세요. 다시 재고 자산에서 시가라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다. 순실현 가치라 하는데 그 순실현 가치라 하는 것은 추정되는 즉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상되는 판매시 대가는 뭐 수수료라든지 비용이죠, 그죠? 요거는 추가 완성 원가를 하는 거는 이제 추가로 완성에 필요한 물건을 사왔다가 팔기 위해서 뭐 포장이라든지 다시 이제 포장을 다시 한다든가 뭐 라벨을 다시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더 팔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죠, 그죠? 그걸 비용이니 이것도 비용이잖아. 요거 뺀 거, 요거 순실은 가치란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우리 시험 이런 나왔습니다. 재고 자산의 시가라면 순실은 가치인데 순실은 가치라 하는 것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X 이런 문제에서 차뺀 거, 차감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요래요래 주어져 요거 얼마고 요래 요게 얼마고 이런 물어보면 문제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쉬우니까 이걸 문제를 이제 이래 만들죠, 그죠? 보세요. 기말에 장부 수량이 100개가 있는데 실지 수량은 90개다. 한 개당 사왔을 때그 취득 단가 있죠. 100원 주고 샀는데 시가는 얼마냐? 여기 90원이다. 이런 식으로 요래 주어져요. 이렇게 요래 주고 나서 주어지고 나서 감모 손실이 얼마냐?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는 100개, 실제는 90개, 한 개당 원가, 취득할 때 원가는 100원이고 시가는 90원이다, 그죠? 그럼 이랬을 때, 그죠? 이걸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금액으로. 예. 자, 그러면은 장부가 100개다, 그죠? 요 100개에다가 단가는 원가 해야 되겠죠? 100원. 그럼 요거는 10,000원 되겠다, 그죠? 그죠? 실제는 90개잖아, 그죠? 90개에다가 이때도 요걸 합니다. 요거. 예, 요 90개. 실제도 요 90개입니다. 알겠죠? 100원짜리 9,000원. 알았죠? 요 시가는 90원짜리잖아, 그죠? 시가는 90원짜리죠. 수량은 뭐 하느냐? 장부는 요거 한 요거 요 90개. 8,100원. 이렇게. 요좀 익혀 놓으세요. 눈으로 좀 보세요. 다시 장부와 실제는 원가를 했습니다, 그죠? 장부에는 100개, 100원, 실제도 요거 100원 했습니다. 요 시가에다가는 수량 무슨 수량 요거 했죠? 90개. 아시겠죠, 그죠? 9980 이렇게. 그럼 요 금액으로 환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쉽잖아, 그죠? 요거 차이 얼마? 1,000원이죠. 아, 요거는 무슨 손실? 어, 감모 손실이구나. 요거 얼마? 900원. 아, 요거는 평가 손실이구나.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기말 재고 얼마고? 기말 재고 지금 3개 나왔잖아, 그죠? 어느 걸 말하는 기말 재고는? 우리가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는 저가법이라 합니다. 저가법.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럼 요 저가법이라 하는 낮은 거, 요거. 여기 뭐다? 그렇죠. 기말 재고. 항상 우리 실무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시가가 높을 수 있잖아. 이거보다도 이게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냅니다, 시험에. 항상 여기 제일 낮은 금액 나와요. 요렇게. 이게 뭐다? 기말 재고인데, 이게 무슨 법? 그렇죠.
저가법이다. 그죠? 알았죠? 저가법.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주식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시가법. 시가를 한다 그랬죠. 시가법이고. 재고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 합니다. 그럼 고가법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예, 다시. 주식은 무슨 법? 시가법. 재고자산은 무슨 법? 그렇죠? 예, 저가법. 기억하세요. 저가법. 예. 원가를 하면 무슨 법? 원가법. 시가를 하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원가 아니면 시가입니다. 사왔을 때 내가 집을 하나 샀다. 1억에 샀다. 지금 시가가 뭐 1억 2천이다. 그죠? 원가식. 그 그대로 원가대로 장부에 그냥 그대로 나타내면 무슨 법? 원가법이고. 이걸 시가대로 나타내면 무슨 법? 시가법이고. 둘 중 나중으로 하면 무슨 법? 저가법이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여기 아주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세요. 만약에 5월 1일 날 내가 건물 하나 샀다. 그죠? 뭐 100억이라 해도 되고 뭐 1억 해도 되고 뭐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샀는데 이게 지금 12월 말에 이 건물의 지금 시가가 130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장부에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여기다가 건물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원래 장부상에 우리 장부의 원장에는 100원 당이 돼 있겠죠. 그죠? 그걸 그대로 옮겨주면 100원짜리 그냥 놔두면 요래 적어주면 이건 무슨 법? 원가법. 취득원가로 해주는 거 원가법이고 요래 안 하고 요래 130원 요래 하면 무슨 법? 시가법. 알겠죠? 둘 중에 나눈 쪽 하면 무슨 법? 저가법입니다. 알았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칙이, 주식은 원칙이 뭐다? 예, 시가로 해라. 재고자산은 뭐라 한다? 상품은 뭐라 하고? 저가. 그럼 건물은 뭐라 한다? 건물은.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원가로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은, 요걸 선택했다면 이걸 계속 해야 되죠. 이걸 했다면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건물을 하게 됩니다. 요걸 요래 하는 걸 우리가 뭐라 재평가 이랍니다. 재평, 다시 평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여기 이제 원가법 말 딱 이해하세요. 원가법, 뭐 시가법 하나 봐라.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고. 자, 조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만 더. 자, 기말에 보세요. 기말에 장부가 500개가 있다. 실지가 400개다. 어이구. 원가, 한 개다, 원가. 원가는 200원. 시가는 180원. 자, 요래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장부와 실지와 원가와 시가다. 그죠? 이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각각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예, 한번 구해보세요. 네. 하셨겠죠, 이제. 그러면은, 장부에다가, 요 500개에다가는 원가, 그죠? 200원, 이렇게. 얼마? 10만원. 실지도 뭐라 한다? 원가. 8만원이잖아. 그죠? 똑같이 하라 그러죠, 원가로. 요 시가에다가는 수량 곱해야 되겠죠, 그죠? 수량. 수량은 무슨 수량? 그죠? 실제 수량. 얼마? 끝났네. 그래서 요거 차이가 2만 원이다. 그죠?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아시죠? 이제 요거 차이 얼마? 8천 원이죠.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아시죠? 예. 기말 재고에 얼마냐? 요거 기말 7만 2천 원.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시험에.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요,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죠? 요, 확실히 아시고, 예. 이제, 요렇게, 500개, 400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500개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아시죠? 요거 확실히 안 오세요. 그거 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요런 하나
알게 될게. 요령. 자, 보세요. 500개, 400개, 100개가 부족하다고 하죠. 이게 간모잖아. 100개 부족하죠. 얼마짜리,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잖아. 얼마? 2만원. 간모선 맞네. 그죠? 같아지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200원짜리가 180원 되었다. 20원 내렸잖아. 20원 내렸죠. 손실이잖아. 평가 손실. 몇 개? 지금 400개잖아. 20개, 4, 4, 4, 8, 얼마? 8,000원. 이래도 된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안 와도 좋고. 알겠죠? 편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다? 기말제고로 하는 거 아시고.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간모와 평가 손실에 대해서도 아셨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간모와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우리, 적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196쪽에 32번. 32번. 네. 다음 자료에 의해 기말제고사 평가율을 알맞은 것. 자, 기말제고사 평가에 물었습니다. 뭘 묻는지 이해하셔야죠, 그죠? 기말제고사상에 지금 보면 장부와 실지와 뭐 이 단가에 나와 있는데, 기말제고라 하는 것은, 그죠? 무슨 법을 한다? 저가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가장 낮은 건 뭐더라? 결국은 뭐더라? 결국은 뭐 시가더라. 그죠? 그걸 알고, 그걸 먼저 알아버리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차례대로 정석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장부. 자, 원래 하던 대로. 자, 장부 몇 개입니까? 900개죠, 그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제 정석으로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실지는 몇 개죠? 800개. 한 개당 취득 원가 얼마죠? 2,500원. 한 개당 시가 얼마죠? 자, 시가 한번 보세요. 추정 판매 가격은 2,700원이고, 그 비용은 400원이다. 한 개 얼마? 2,300원. 이거 되잖아. 지금 자료 열어 주어졌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장부에다가는 원가를 하자. 2,500원. 그죠? 실지도 원가 2,500원. 요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우리가 필요한 거 요거잖아. 장부, 실지, 시가, 그죠? 여기다가는 요거 800개. 오, 그러고 나니까 여기 얼마? 225만원. 오잖아, 그죠? 얼마? 200만원. 얼마? 184만원. 끝났죠? 예. 그래서 요거 차이가 25만원 나오잖아, 그죠? 요게 뭐죠? 간모 손실. 그죠? 요거 얼마? 그렇죠? 16만원. 요거는 평가 손실. 그죠? 요게 바로 저가법. 뭐죠? 기말제고에. 요거는 저가법입니다. 그죠? 예. 뭐를 묻든지, 이걸 묻든지, 이걸 묻든지, 이걸 묻든지. 지금 이거 묻고 있잖아. 답을 얼마? 184만원이다. 그죠? 아셨죠? 예. 자, 하나 더. 33번 문제. 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면은 평가 손실 얼마고, 일단 우리 다 구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평가 손실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장부하고 실지하고 이제 시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자, 장부, 기말의 장부는 얼마? 100개 200원짜리네, 그죠? 자, 이렇게 다 적을게요. 그래서 2만원이죠. 문제가 실지는 95개다, 그죠? 95개라도 이 실지는 당 항상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19,000원 되죠. 그러면은 지금 시가는 얼마냐 보니까 시가는 순실은 가능하지. 190원이죠. 여기 195원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에. 응? 몇 개가? 그렇죠. 950개지. 이렇게 이제 원칙대로 해보니 우리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아무리 문제를 막 꼬아놔도 쉽게 풀 수가 있죠. 근데 방법을 편법으로 배워버리면은 문제를 이렇게 약간 틀어놔버리면 그러면 헷갈리가 못 풉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저는 원칙대로 해드립니다. 정석대로. 물론 하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편법을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좀 쉬운 방법.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원칙을 항상 하던 대로 항상 이렇게 이래야 여러분들이 풀기가 쉽고 어떤 다른 문제가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도 대입해버리면 같은 거지 돼버리잖아. 그렇죠? 결과는 같은 거지 버리잖아. 문제는 여기서 약간 이제 꼬이서도 그렇죠? 이거 얼마나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거 95하고 하니까 95, 99, 85, 18,050. 이런 나와. 끝났잖아. 그죠? 요거 차이가 뭐죠? 여기 뭐죠? 감모 손실. 요거 차이 뭐죠? 예, 평가 손실. 여기 뭐죠? 기말 재고. 아시겠죠? 뭘 묻습니까, 지금? 평가 손실 묻고 있네. 얼마? 955.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공부합시다. 마무리, 이제 마무리인데,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다 됐죠, 그죠? 보세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 감모 손실이 있습니다. 요게 정상 감모 손실입니다. 정상적 발생이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이게 비정상적 발생이면 비용 처리합니다. 즉 말해 이 감모 손실 처리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막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 손실로서 이거는 매출과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버립니다. 예. 요거 하나 다시 보세요. 감모 손실이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라면은 비용 처리하는데 그 계정이 이제 감모 손실이다. 감모 손실로 비용 이것도 물론 이제 비용인데 우리 쉽게 감모 손실이다 하죠.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상적 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러면 이런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정상적이라면 어디로 간다? 매출원가에 포함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이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